나 꿀팁을 주고 싶은데 고뇌의 꿀팁을. 팁이랄 게 없다. 다 필요가 없다. 잔치식은 가서 배우는 게 짱이다. 갈때 포켓몬빵 이런 거 있잖아. 요새는 뭐 디지몬빵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포켓몬빵 이런 거, 그래 아직 나온단 말. 여기 띠부띠부쉘 같은 거 챙겨가서 총에다 붙여놓고 하면은 좋다. 총은 이제 너의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라라고 간부들이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해. 그만큼 아껴라 이거지. 그렇게 커스텀을 해준다면은 너가 충분히 좋은 군생활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왕이면 희귀한 걸로 피카츄 1세대 포켓몬으로 해야 된다. 요즘 포켓몬 띠부띠부실로 붙여가면은, 아 가져가면은 선임들이 모른다. 무슨 그런 걸 붙이고 앉아있냐 그런다. 그러니 꼭 1세대 포켓몬을 뽑아가서 개머리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훈련소 때도 총기 수입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쓰는 물수다. 그때 최대한 빨리 세탁기로 뛰어가야 된다. 왜? 기다리는 순서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서. 세제는 반 스푼만 넣는다. 너무 많이 넣으면 총기 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기 수입을 할때 세탁기에 반 스푼 정도 세제를 넣고 치약 홍정님 조금, 내게. 치약 약간 형 나도 여기 갔다 올게. 검지 손톱만큼 짜서 세탁기 돌리고 온다. 그리고 보통 사격을 하면은 총에서 이제 냄새가 난다. 화약 냄새라 하지. 이제 그걸 없애기 위해 피존을 사가면 좋다. 군대에서 특히 훈련소에서 속도는 생명이다.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무엇일 것 같나? 뭐 침상 정리? 그리고 뭐 환복? 아니다. 바로 전투하시는 게 가장 오래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퍼가 달린 마틴 워커를 사가면 굉장히 편하게 군생활을 할수 있다. 찍찍이도 괜찮다. 이제 군생활의 꽃, 특히 훈련소의 꽃은 40kg 행군이다. 거기서 1등을 하면 포상휴가를 준다. 행군, 40kg 행군에서 1등을 하면 포상휴가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행군을 1등 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달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20km 구간까지는 천천히 달리다가 제트워 30km, TTRIA인 임백해. 30km부터 속도를 붙인다. 알겠는가? 그리고 뭐 중간에 앰뷸런스를 탈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거 타고 가면은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홍성님 있다. 4개. 뭐 마리오 카트 또는 마지막에 입구에서 뭐 군악대가 넥슨의 연주해 카트라이더를 주는데 그 비교하면 소리 부스터 들리면 쓴다고 존나 생각하면 귀여. 된다.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럼 화생방 다 거짓말이다. 화생방 그거 다 연기다. 나 때는 본 교관 때는 화생방을 이제 시험용으로만 하기 위해 방독면을 그 정화통을 제거하고 방독면을 벗고 20초 뒤에 다시 쓰는 거였다. 근데 하나도 맵지 않았다. 화생방은 연기다. 그거 맡아도 좋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훈련소 생활이 끝났다. 그럼 이제 자대로 간다. 자, 이제 자대에서 꿀팁을 주겠다. 자대에서 어깨 견장에, 아 견장 초록색 청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놈은 미친놈이다. 보통 관심병사라고 한다.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거기에 청테이프를 붙여놓는다. 그 녀석은 관심병사의 폐급이니까 무시해도 좋다. 근데 갔는데 형이라고 불러 라고 하거나 말년, 아 이제 말출이 일주일 남았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된다. 그 사람이 실세다. 그 사람한테만 잘하면 군생활 편하게 할수 있다. 그리고 가서 마음에 안 드는 선임이 있다면 부대 각 화장실에는 소원수리함이라는 게 있다. 우리는 마음의 편지라고 했지. 본 교관 때는 그거를 그 소원함이라고도 불렀다. 거기에 이제 너가 나이트리플님 4개. 2등병이라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적는다. 눈 무슨 감아봐 무슨 상병 또는 깜깜하지? 병장 또는 그게 네 앞으로 일병이 군 생활이야. 샤워할 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점점점 하고 눈물 자국 찍어주면은 그 선임은 없앨 수, 그 선임을 없앨 수 있다. 눈물 자국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중에 간부가 널 불러서 사건에 대해 물어보면은 눈물만 흘려라. 그 눈물 한 방울당 선임 한 명이다. 너가 보병부대에 간다면 분명히 행군이 있을 것이다. 너는 오늘부로 허리디스크다. 이거는 진짜 꿀팁이다. 만약에 너 허리디스크가 아니다, 그래도 너는 허리디스크다. 허리디스크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너는 전역할 때 허리디스크다. 그럴 바에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로 허리디스크라고 해라. 이것만큼은 사실이다. 어찌됐든 전역할 때 다 허리디스크 된다. 그치만 처음부터 넌 허리디스크가 아닌데 허리디스크라고 하면 전역할 때 허리디스크가 아니다. 근데 너가 허리디스크인데 아니다라고 해서 군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허리디스크가 더 심해질 것이고, 아닌데 참고 한다면 허리디스크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건데, 너가 안경을 쓰지 않는다면, 시력이 좋은 편이라면 너는 오늘부터 라식 수술 한 거다. 그러면 파생방 안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다. 아, 이렇게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하면은 언젠가 실수를 한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섞었다.